탈합니다 이거. 이득을 챙기고 거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자꾸 그만큼의 손해를 상대에게 입고 네. 있어요. 도대체 뭘 한 건 나왔습니다 지금. 아 나왔습니다. 14분 전에 나오면 이건 꽤응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바텀 쪽과 미드 쪽에 좀 전투가 집중되는 바람에 그리고 지금 리신 야만의 몽둥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든 여기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글쎄요. 글쎄요. 리신이 뭐 계속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리신이 장판 조합에 정말 취약하거든요. 근데 상대는 상대가 대놓고 장판 조합이기 때문에 상대는 올 장판이에요. 올 장판 다 장판기가 있는 챔피언들이죠. 게다가 지금 자크가 이거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요. 이런 시도 좋습니다. 방금 전면 쓴 오리아나예요. 전면 빠진 오리아나. 자크가 아주 뒤늦게 내려오지도 않고 있죠. 자크가 정글 또 만났다. 아 근데 엘리스 가고 자 바텀 쪽 아 좋은 또 만났어요 이거는. 또 만났어요 또 만났어요. 여크레도 조금 남았고 또 만났어요. 깜짝이야. 지금 소나 뛰었죠. 아 트위치 무빙이 좋아서 트위치가 딜을 다 피했어요. 노란 검이기 때문에 딜이 아, 너무 세요. 트위치가 독이죠. 가는 곳마다 리신이 가는 곳마다 자꾸 누누 얼굴이 보여요. 네 이거 이거 큐 야 더블 킬로 패 못 따라오지 이것도 딜 때문에. 슬로우 말살 풀스텝 말살 뻥 시름 죽겠는데요? 죽기 시름 알다가 전사 정확한 딜 계산 혹시 몰라서 그라가스까지 왔어요. 하지만 이득 못 봤죠. 못 봤습니다 그라가스. 늦게 네. 왔어요. 이상해 우리 하나 파밍하고요. 문제는 여기에요. 미드하고 지금 바텀 쪽에 계속 집중되니까 네. 자크가 나 좀 봐달라고 전지 파밍하는데 건들지 못해요. 이거 나중에 뚜루뚜 빨아 하면 진짜 다 파괴됩니다. 다 죽죠. 자 리신 옵니다. 옵 왔는데 갑자기 무슨 진격의 자크가 가야죠. 강타 있어요 리신. 아유 보고 가야죠. 리신 왔었습니다. 봤으니까 가야죠 이제. 야, 이거 이거 뚫뚜 빨아빨아하면은 네. 자 4명 와요. 4명 와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뚫뚜 빨아빨아. 정화 들어왔고요. 리신이 도망가요. 아야 세초 맞아 쿨 4초 3초. 야 됐어요. 아 죽었네요. 아 이거 죽었네요. 죽어야 이러고 드래곤이나 미드 밀면 되거든요. 죽어야 드래곤이 가장 일단 무나 미드가 아 미드가 미드 일단 오리아나 미드 밀고요. 블리츠 먹었어요. 여기서 킬 차단. 아 블리츠 블리츠 템 좋은데요? 네 템이 네 템 루비 네. 시야석이 되겠네요 이제 그냥 시야석에서 이런 네. 거 좋아요? 아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죠. 전면 높고요. 문제는 드래곤을 내준다는 거. 자크를 잡긴 했어요. 그래서 리신이 살 수만 있었더라면 네, 그러니까 리신이 결과적으로 야만의 몽둥이가 방금 타이밍 죽으면서 약간 좀 타이밍 놓친 것 같아요. 이득본 타이밍은 그 사이에 앨리스가 그래도 오랜만에 다 화끈하게 밀어주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이득 구도는 지금 쉴드가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 이거 리신 옵니다. 네. 글로벌 구도 3000골드 차이. 그랬다가 트위치 죽어요. 아 은신 와 피와, PYH 피와? 의식해가지고 무딩 쌓겠었는데 아 이거 잡았네요. 이거는 스타라 선수가 오! 전사! 오! 공을 막아주고 아! 그래도 전사! 문제는 이러면 소나도 잡히죠! 전면! 마무리! 네. 더블 킬! 자 힘내고 있습니다! 스타라스트! 이건 좋은데요? 네! 킬 먹은 핑화다! 네! 지도키 계속해서 리신이 바텀을 노려줬던 거 지금 빛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탑이고요. 이시간 무한대공 나오겠는데요? 자 이러면 양상이 글로벌 구도 1000골드밖에 차이 안 나요. 1000골드도 차이 안 납니다. 바텀 더 밀 수 있겠는데요, 이거? 계속 밀어요. 이거 막을 만한 챔피언이 없는데요. 누누가 아예 탑에 있기 때문에 밀었어요. 탑같이 밀는 선택 정도 할 수밖에 없죠. 밀 수 있죠. 밀었습니다. 것 같은데요. 정수의 흐름 써주면서 밀면 자, 이거 밀면은 글로벌 골드 거의 차이 안 나죠. 네. 고작 200골드 차이. 경기 묘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워를 먼저 밀어넣기 때문에 항상 무슨 결과가 나오냐? 블리츠가 맵 장악이 가능해져요. 거기서 나오는 변수. 네. 이즈리얼 무한의 대공 나왔고요. 이즈리얼의 무한의 대공 파랑 이즈와는 거리가 먼. 네. 뭐 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기서 아마 스태틱 단검 정도. 네. 생각하겠죠. 딜 세요 저것도. 그렇죠. 노랑 이즈. 네. 바텀 쪽 조금 욕심을 내다가 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즈리얼이 오히려 지금 5킬입니다. 근데 저 이즈리얼 혼자 다니긴 좀 확실히 힘들어요. 트위치가 모란 검이 있기 때문에. 아유 자크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아유 깜짝이야. 그 자크가 지금 어디서 보여주고 왔네요. 드디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크립 터졌었는데 딜이 제대로 안 박히죠? 금방 회복되죠 자크. 네 자크 마관 신발이고요 신발도.
다크 날아오면서 충격파 조심해야 됩니다. 바텀 쪽! 바텀 쪽! 어 이거 트위치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귀신이? 귀신이 지죠. 야만의 몽둥이라서 탱킹도 안 되고 전면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정조 질격이 아마 빗나갔고 네. 그러면서 바텀 포탑 어! 어 자크! 자 이거 오 예언자 형아 기분 좋게 마셨는데요? 이거 뚜루뚝 빨아빨아 뚜루뚝 빨아! 빨아 안다! 야! 야! 나 기동력이거든! 오 누누 누누! 문제는 여기죠! 학살 중입니다! 4킬! 노페 누누! 4킬 1데스 5어시! 블루 딱 나와주네요! 자 그러면서 블루까지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기세는! 먹었어요 누누가 나지 실드 쪽으로 2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드를 그동안 팠는데 미드가 멀쩡했어요. 지금 오. 그라가스와 엘리자 계속 미드를 밀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 막았습니다. 공 선수가 죽지도 않고 한 선수가 맞았고요. 그 구멍을 낮은 실드의 나머지 멤버들이 잘 밀고 있죠. 그랩? 블루신 진짜 빨라요. 네 빠르긴 진짜 빠르죠. 그러니까 베스트는 그랩으로 당겨오고 그거 구하러 오는 거 끊어먹는 그라가스로 다 밀어버리는 이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그 그림은 그래도 미신이 할 게 딱히 생각이 안 나요. 자 오리아나가 미드 계속해서 오리아나 지금 너무 성장세가 네 아마 아이템이 저 상태에서 많이 네 이건 최소 지판이죠. 아, 블리치가 빠르긴 빠른데 누누도 역시 빠르죠. 네 누누가 지금 뭐 버프 넣어주니까 어 들어갑니다. 자 자크. 빠른 것 중에 제일 빠른 빠라 빠라 바운스는 없어요. 바운스는 없습니다. 바운스 없어요. 나왔어요. 근데 트위치가 빠라 빠라 없어요. 트위치가 프리딜고대요. 하지만 잘 버티고요. 크레센도 탈진 걸린 이즈리아 또 따라가요. 앞정면 맞추고 약간 무리한 제파. 아 제파 안 제파 죽었습니다. 제파 앨리스가 불어서 안 잡고 제파는 죽었습니다. 스키코 다 쓰기 아니 아니 야 거민 고치피스 뚜루뚜루 빨아빨아 자크 마무리 자크 아직도 살아있어요. 불사신이에요. 이거 쭉쭉 밀죠 에이스인데요. 다 죽었습니다. 트위치 하나 잡고 다 죽었어요. 네 그나마 레벨 낮아서 부활 시간 짧은 거 이거 오리아나 집 가면은 막 데켓 막 이렇게 그냥 나오겠는데요?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도 다 따라왔는가 싶었더니 자크 합류하면서 그 기세를 확 꺾어버립니다. 네. 오리아나 데켓의 신발 데켓의 신발 일시불 나왔네요. 누가 요즘 따로따로 사니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아 센터가 너무 깔끔했네 이거는 꽝 트위치 1.4로 잘해줬어요. 진짜 잘해줬어요 이거는. 근데 그 트위치가 생각보다 오래 버텼어요. 그리고 자크까지 계속해서 네. 네. 체력 차고 있어요 점점. 솔직하죠. 자크 합류하는 순간 다시 한번 기세는 낮은 실드 쪽으로 확 끼우네요. 네. 자크 이제 리안드리 가면 됩니다. 그냥 탱템에 대한 뭐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앨리스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면은 공허의 지팡이 극마관틀이거든요 이거. 어 이거 꿍선수 전멸 있습니다. 네, 네 전멸 있죠. 좋은 판단. 이거 좀 전멸을 빼는데 성공했어요. 누누는 지금 상대방 진영 깊숙이 들어가 있고. 네 근데 방금 전멸을 빼는 과정에서 다른 라인이 다 밀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크와 누누가 활동을 시작하죠. 턴이 넘어왔습니다. 요새 패시브도 쓸 줄 모르는 자크가 유행이거든요. 네 패시브 발동이 안 되더라고요. 죽을 일 없으니까요. 자 탑 미는 라인 옆쪽에서 누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자꾸 땡겨주면 네 땡겨주면 고맙죠. 아 땡겨달라고 하는 것 같죠? 네, 네. 어 블리치 누누한테 좀 물릴 것 같죠? 옆구리에서 없는 척 하네요. 없는 척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이거는 여차하면은 타워 다이브까지 하겠다는 생각이죠? 오리아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 새끼 형이 다 죽었네요. 어? 어 앨리스 올라가는 거 아 체크했어요. 누누 위치 체크했어요. 다행입니다. 앨리스도 올라가는 거 지금 봤죠? 앨리스 없어요. 어 이런 진에어는 무조건 지금 살아야 되는데 드래곤 드래곤 가죠. 공짜 네 공짜 공짜 안 가나요? 가네요. 네, 공짜죠. 안정적으로 드래곤 갑니다. 그러면서 바텀 한번 정리해 줄 것 같죠? 네 요즘 미친 아이템이 늘지는 않고 있네요. 파란색으로 드래곤이 처치했습니다. 오 좀 이상하네요 데미지가. 어이가 없네요. 네 오리아나 안정적인 딜입니다. 네 트위치가 바텀 정리. 야 죽여! 오히려 낚았어요. 와 못 싸웁니다. 그라가스 아니, 체력이 너무 없어서 이거 자크 와, 자크가 들어가 자크만 오면은 바로 공군데요. 아니 트위치 포지셔닝이 두 쪽에 잘 잡았어요 트위치가.
자크 이거 세총발 싸면 고고싱입니다. 포기 추천합니다. 네, 이건 빼야죠. 체력 빠졌다고 합니다. 자크. 네, 체력 빠졌다고 합니다. 타워 내려주세요. 타워 내려야겠죠, 지금은. 오리아나 맞으면서 딜 최대한 넣고 이거 힘드네요. 1차 내줘야 됩니다. 네, 오리아나 실드랑도 지금 무시 못하고 깔끔하게 죽는 게 낫습니다. 아, 버티려고 했는데 그나마 제대로 안 맞았어요. 네, 저거는 카드 하나를 버리는 셈이 돼버려요, 오히려 저렇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빠져놓으면 뭐가 되냐면 트위치 암살이 됩니다. 어설프게 나오면 시야가 없어요. 네, 매 깜깜해요. 시야 차이 보세요. 트위치 기다리고 있죠? 자, 그리고 시야가 안 좋을 때 트위치 암살 노리죠? 진의 서포트. 아이고, 암살 노리죠? 아, 이거 눈 혼자인 척? 네, 데미지 잘못 탔어요. 야, 모든 서폿이 시야가 안 좋을 때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굳이 그 유독 블리츠가 더욱더 힘을 못 받거든요. 블리츠가 지금 3킬을 했는데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자, 블루 앨리스 아래쪽에서 내려오는데 의미 있나요? 자, 그 맨땅에 자클가님 쿨감도 충실히 아니 훌륭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딜티리로 가죠? 자, 네. 이거 오! 크레센도! 아, 야, 크레센도를 한번 잘 버텼는데 그래도 잘 버텼어요. 앨리스 역시 딜세요. 마감 딜세요. 자크가 지금 아, 그래픽 나왔어요. 그래픽 나왔어요. 이지리얼이 이지리얼이 딜을 하나도 못 넣고 도망만 다니다가 자크에게 아, 바운스! 빠라빠라. 자, 넘어가고 크라가스가 스톱 폭발! 아, 따라가요. 고빙 화려해요. 누누누누누 좋아요. 딜 나오는데 앨리스 딜은 나와요. 탈지 누누누누누 아, 그래 좋아요. 그래 좋아요. 좋습니다. 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근데 자크가 뒤에 자크가 아무것도 안 나요. 자크가 와, 이거 자크를 뭘로 잡죠? 와, 이거는 자크가 이길 것 같은데요? 이거 속성 굴리 한번 잘 피하면 아, 이거 그래도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서파 빨리 죽여야 돼요. 돌아가는 순간 뭉쳐서 속성으로 멋있게 지옥이 시작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잘 싸웠네요, 진해요. 네. 잘 싸웠어요. 이거 정말 잘 싸웠죠. 일단 네. 오리아나를 끊고 시작하는 게 네. 너무 좋았죠.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는 로아 선수의 그 무빙이 눈부셨습니다. 벽을 막 다 넘어다니면서 딜은 딜대로 다 넣었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네, 이체 기동 그라가스가 맞죠.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오리아나를 먼저 물었고 오리아나가 끊긴 것이 마가넬리스의 폭딜. 우와, 크레센도로 진짜 시간 잘 끌었거든요. 앨리스도 주타기로 시간 잘 끌었고요. 네, 그 와중에 스톱 하나 굴러갔네요. 여기 사실 이게 히트가 되었더라면 네, 이런 아쉬움이 그렇죠. 있는데 히트가 안 됐고요. 이즈가 딜 하나도 못 넣었거든요, 진짜. 여기서 들어갔으나 병 넣고 술통물 한번 넣어줘서 소나 당하게 만들고 전멸. 아, 이게 정말 시간 잘. 여기서 자크가 빠진 게 컸어요. 앨리스가 딜을 오래 넣고 여기서 그래. 야, 이거 저 와중에 솔직히 탈진투가 너무 컸죠? 자크가 그라가스가 네. 자크를 낚는 그 바람에 아시다시피 자크 사기. 방금 자크 궁이 이지를 1인 궁이 아니고 나머지 들어갔다면은 네. 한타는 거의 종결됐겠죠? 자, 그래도 여전히 유리한 쪽은 아직 쉴드입니다. 많이 유리합니다, 아직도. 특히나 지금 이지리얼이 흔히 말하는 파랑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 기대치가 높은 편도 아니고요. 본인의 생존도 그렇게 막 크게 좋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 미드 타워를 아직도 못 밀었어요. 와, 앨리스 마관이 지금. 네, 저도 딜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딜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장면이 몇 번 연속으로 나온다면. 아, 자크 8킬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자, 이즈리얼. 이즈리얼 뭐 해야 돼? 그럼 치마타마 뜨고 그러는데 누누가 별로 아파하진 않죠? 최고 속사임 정도는 나와야 그나마 딜이 되거든요. 어, 자크 되게 크네요. 네. 풀쿨감이죠, 그리고 저러면 뭐 에일리엄의 감독님 보는 것 같네요. 네, 거진풀. 네. 어? 오, 앨리스 딜 세. 앨리스 딜 세. 이거 오리아나 굴버는 거 잘 누렸죠? 굴버는 거 잘 누렸는데 블리츠가 녹아요. 오히려 오히려 자크는 체력 차는 거 보세요. 네. 자, 오리아나 전진 크레센도 잘 패스해요. 출동 네. 자, 근데 자크도 패시브 없기 때문에 술통 폭발이 아직 있긴 있어요. 누누가 무빙을 어떻게. 네. 아, 저게 넘어서요. 이지리얼 전멸. 발로 아, 잘 잤어요. 죽여봐. 트위치 프리디. 아, 술통 너무 쟀네요. 트위치가 너무 프리하게 지냈네요, 지금은. 아슬아슬한 지금 체력들이 있습니다만 저것을 정리할 만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핵심 딜러는 이지리얼이 아니라 앨리스거든요. 앨리스가 얼마나 오래 버티면서 스킬 넣어줄 수 있냐가 핵심인데 네. 앨리스 녹으니까 한타는 답이 없죠.
트위치가 맵에 안 보이는 순간 그라가스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네. 바로 2차 포탄 밀어줍니다. 이제 반피나 저 반피나문 자크가 처음 물렸던 자크라는 거. 저게 막 죽을 것 같다가도 한타할 때 뚜루뚜 빨아빨아 한번 쓰면은 체력이 쭉쭉 찹니다. 지금도 네 체력 많이 채웠죠. 저의 게임 끝나고 회복량을 보면은 웬만한 서포트 실량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어, 옆구리에서. 네. 어우 가야죠. 다시 만만해요 지금 세이브 선수. 죽음 붙고 소나기. 죽음 붙고 소나기 써놓고. 아 근데 별로 아파. 브리시 등장. 이 가운데 있거든요. 어 뚜루뚜 체력이 쭉쭉쭉. 그래야 세이브 도망갔어요. 이게 빨간 레퍼는 그래도 마무리. 하지만 저 지속력 지금 선택한대요. 중격파 마무리 앨리스 소... 아 뒤치 등장. 누누가 너무 발차기 잘 막아주고 있어요. 아 이거 리시도 부탱이지만 디벨로 안나오고요. 이거 높에 서서 중간 위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무리됐네요. 네. 앨리스가 살아있긴 합니다만 앨리스 혼자서 못을 만들기에는. 네. 그리고 저희가 자르만과 오리아나의 시너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누누 오리아나로 누누가 그냥 쉴드 받고 무식하게 달려가면서 그렇죠 슬로우가 면서 네. 지나갑니다. 안 비키시면 충격파요. 근데 억제기 밀리네요. 나옵니다. 억제기가 나갑니다. 글로벌 보드 만 골드 차이. 그치? 어 써렛 나왔나요 이거? 아닌 것 같죠. 네. 저거 잡고 싶은데 오리아나. 들어가는 길에 이제 드래곤과 뭐 블루 정도 먹고 귀환하면 다음이 아마 바론 정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리신이 지금 솔라리가 나오긴 나왔지만 너무 늦은 타이밍이고요. 다시 볼까요? 아니 이거는 로아 선수 반응 좋았거든요. 잘 도망갔어요. 딜이 좀 죽음을 거스라기 쓰고 나 지금 저기 충격적이네요. 지금 쭉 빨아봐라. 체력을 쭉쭉 차요. 저만 맞은 상대인데 저만큼 찬 겁니다. 야. 그나마 리신이 쫓아가주면서 네 마무리. 아마 리신 마무리하지만 그동안에 리드에서 어 이거 바로 가는 거 트위치가 봤죠? 우와 어이구 어, 자크 왔어요. 자크 왔어요. 방금 뭐죠 트위치? 어이구 자크 왔어요. 어 트위치 독인다면 아 크레센도로 시간 잘 잡았어요. 어 트위치 잡혔습니다. 이거 오리아나 멀기. 아 근데 자크가 자크가 지금 자크 오스예요. 자 거인사냥. 자크 아니 그치 거인사냥. 오래 걸 잡는 데 오래 걸리죠. 거인사냥 했어요. 누누가 자 오지마 누누가 어 소통 우리 자크 계속 피지마. 무서워서 못 와요. 아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달려옵니다. 또 와요. 또 와요. 그리고 뒤에 오리아나 옵니다. 아니 우리 성총 발사 한 번에 전멸이 빠져요. 오 누누도 좀 안 죽어요. 누누도 튼튼하죠. 오리아나 왔어요. 빼야 됩니다. 그래 실패. 앨리스가 오리아나 순삭시킬 수 있긴 합니다. 말 그대로 한방 싸워. 야 결과적으로 트위치밖에 안 죽었어요. 이지리아 잡긴 했죠. 이지리아를 잡았고 어이구 그 체력 반. 문제는 이런 동안에 라인이 굉장히 안 좋다는 점. 타비야 뭐 자크가 정리를 해줄 거고요. 네, 아 그래도 방금도 펠컨즈가 바론 미끼로 잘 낚은 게 맞죠? 그렇죠. 오, 죽어. 저 앨리스 죽었죠. 블리치도 위험해 이거는. 야, 나진. 어, 누누 킬. 야, 소나기로 살았어요? 슈렐리아? 오히려? 어, 이거 슬로. 네. 자 트위치 왔으니까 바론 가볼만한 트위치, 것 같은데요? 트위치! 이거! 암상 아 이거 죽었죠. 이거 못 살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조준 됐네요. 네 상성입니다. 상성 네. 극상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성이 말도 안 되게 트위치가 유리하기 때문에 정조준이 칼바람으로 날아갔네요. 네 바로 바론까지 어 1대1 할 뜻이에요. 이거 못 막죠. 성취도 좀 비슷하네요. 네 어. 너프 좀 해달라고 지금 바론이 비명 지르는 것 같죠. 네 아 소나가 지금 막 어 봤어 이거 소나 1대 어 이거 구입한 어 높고요. 아, 정렬을 아 소나가 어, 지금 아야 오지마 차내고 저 상황 자체가 네 자존심이 상하죠. 큰일 났습니다. 글로벌 골드 15,000 골드 차이. 소나 크레센도 아직 있고요. 아이고 뒤쳐대 물려서 그라가스 슬로우지오. 오리아나 당겼지만 이거 네. 마이너스죠 오히려. 와 트위치 사거리. 여기서 경기 마무리되는 것한 그림인데요. 충격파 총 발사. 앨리스 점프 아직 있습니다. 내려올 바운스. 데가 없어. 뚜루뚜 빠라빠라 리신만 살아있네요.
아 마무리 마무리됐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요. 낮은 실드 유종의 비를 거두네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낮은 실드가 진협의 것을 3대 0으로 꺾고 이번 시즌 3위를 확정 짓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낮은 실드 오늘 뭐 3대0도 3대0입니다만 한 네. 경기 한 경기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 훌륭했어요. 정말 훌륭했다. 네. 뭘 흐르듯이 흘렀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노페 선수가 정글 싸움에서 완전히 압도를 했고 뭐 다른 라인도 다른 라인입니다만 꿈 선수의 이 안정감과 넓은 챔피언 포 네. 그렇게 밴을 당해도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점은 실드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어준 요소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꿈 선수가 활약하지 못한 어떤 구도가 나왔을 때도 제대로 그들을 네. 보내면서 유동적인 어떤 라인 구도도 그렇죠. 결국에 한몫을 했어요. 이건 실드만 할 수 있는 운영이죠. 네. 그리고 낮은 실드 이번 시즌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3대 0 기분 좋게 오늘 3위를 차지했고 이렇게 되면 결승전에 올라간 형제 팀을 또 기분 좋은 마음, 좋은 기분으로 응원할 네네.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진에어 패커스는 뭐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시즌 NLB에서 4위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낮은 실드로서는 뭐 최고의 네. 마무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죠. 이제 소드의 우승만 실드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주면 되는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낮은 실드 3대 0, 3, 4위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결과 확인을 하고 예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합니다. 승승승. 네. 네. 뭐 무엇보다도 노페 선수가 시종일관 정글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노페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라이너들이 안정적인 그리고 집중력 있는 한타 운영해주면서 3대0 승리를 가져가며 3위 확정 지었습니다. 자, 이제 단 하나의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네. 결승전입니다. 네? NLB가 네. 나진과 LG의 배틀이다라는 약자가 있을 그렇죠. 정도로 NLB가 낮은 LG의 약자가 아니냐 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어떤 화제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낮은 소드는 이제는 NLB 2연패를 노리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 상대가 LGIM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LGIM 팬분들 사실은 기대를 안 했던 부분인데 아, 그렇죠. 굉장히 기세 좋게 치고 올라오고 무엇보다 지금 LGIM이 어찌 보면은 창단 이래로 분위기가 제일 좋습니다. 선수들의 의욕이 넘치고요. 경기 내용에서 그게 보여져요. 네. 우리는 그렇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며 선수들 간에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낮은 소드 어떻게 보면 롤드컵 직행을 위해서는 네. 반드시 우승해야 돼요. 반드시 우승해서 서킷 포인트 더 가져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네. 지금 여지가 없어요. 뒤에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그렇죠. 뭐 LG 뭐 야구 LOL 다 경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다르다. 과연 그것이 통할 것인가 아니면 낮은 소드의 진념의 우승일 것인가. 바로 내일 모레 토요일입니다.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직접 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정말 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이제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네요. 벌써 네 여름이 끝났네요. 네,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네요. 손해본 느낌. 아니요, 뭔가 좀 정말 이번 시즌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난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뭐 이렇게 또 오프라인 무대에서 네. 직접 관중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것도 이번 시즌 최초 뭐 시도를 했었고요. 네, 뭐 덕분에 저희도 더 재밌고 또 신나게 할 수 있었던 시즌이 아닌가 싶고 무엇보다 그 대미를 저희가 8월 24일 오프라인 결승전을 통해서 장식을 할 거고 정말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이스게임TV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것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부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낮은 실드가 3위 확정을 지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군 김의중 그리고 해설의 하광석 강승현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올림픽공원 K아트홀 결승전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